어른들이 7월 7석이면 비가 온다고 하잖아. 거기에 까닭이 있대. 그 까닭이 뭘까? 견우와 직녀.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예쁘고 마음씨 고운 직녀라는 딸이 있었어요. 직녀는 옷감 짜는 일을 아주 잘했답니다. 오, 정말 훌륭한 옷감이. 우리 직녀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어. 어느 따뜻한 봄날, 직녀는 땅으로 내려왔다가 견우라는 소를 모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직녀님을 만나 정말 기쁘다오. 저도요, 견우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냈어요. 어찌 하늘나라의 공주가 소를 모는 청년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냐?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견우는 은하수 동쪽 끝으로, 직녀는 은하수 서쪽 끝으로 서로 멀어져 살도록 하라. 견우는 직녀를 만날 수가 없어 애가 탔어요.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땅에 내렸어요. 아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담? 아,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가 큰 홍수가 나겠어. 새들이 사는 숲속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견우님과 직녀님이 불쌍해. 맞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리를 놓아주는 건 어떨까? 그래 좋아. 까치와 까마귀들은 기뻐하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은 은하수 위에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직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까마귀와 까치들 덕분이에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이내 헤어져야 했기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까치와 까마귀들은 해마다 7월 7석 날이 돌아오면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7월 7석마다 비가 오는 건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랍니다. 친구들, 내가 한 가지 더 가르쳐줄까? 까마귀와 까치들은 7월 7석 날이면 머리가 벗겨진단다. 왜 그러느냐고? 견우와 직녀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밟아서 그런 거래.